예, 지난 14일에 제주도와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간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. 오영훈 지사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 13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날 간담회에 참석을 한 제주주민자치연대 박외순 대표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.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예. 지난 2월에 이어서 두 번째 자리였다고 들었습니다. 그 도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는 지금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게끔 약속이 되어 있는 건가요? 그 지난 2월에 이제 2016년 그 원희룡 도정 때 간담회 이후에 7년 만에 열렸죠. 근데 이제 그때 논의를 할 때 그 상반기에 한 번,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진행하기로 서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합의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. 별다른 일 없으면 내년에도 두 번 이렇게 계속 열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? 아. 별다른 일이 없음이라고 여쭤봤습니다. 예, 그렇게 될 것 같긴 합니다. 예, 예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날 거론된 주요 의제들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. 네. 일단은 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게 뭐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. 예, 예. 여기에 대해서 도정의 적극적인 대응과 구체적인 역할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어떤 이야기들이 네. 좀 오고 간 겁니까? 아,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연대회의가 지난 7월 말, 7월 말에 그 후쿠시마 핵 오염수나 뭐 제주 제2공항에 관련해서 이제 갤럽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. 아, 예. 예, 그 결과를 보면 그 도민의 80% 육박하는 분들이 그 제주 연안 수산물이 오염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미 뭐 전국적으로 보면 소비 심리 위축이 되면서 제주산 수산물 소비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보면 제주도가 내놓은 대응책 같은 걸 보면 그 핵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사전 대응이라는 의미보다는 뭐 투기를 전제로 한 대응책이 대부분이었어요. 뭐 예를 들자면 뭐 피해 어민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. 뭐 아니면 뭐 제주산 수산물을 홍보해서 예. 뭐 소비 위축을 방어하겠다고 하는 약간 말도 안 되는 대응책이 좀 대부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예. 저희가 사실은 핵심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뭐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를 초치해서 제주도가 해고염수 해양 투기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알리고 항의를 하라. 그리고 또 그 연안 다섯 개 광역시도 말하자면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그 경남, 전남, 제주도가 그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하려고 했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그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는 요구였거든요. 예. 근데 뭐 주사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뭐 도지사로서 외교권이 없어서 뭐 영사를 초치하거나 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뭐 제소할 권한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예, 예. 뭐 초치에 대해서도 초치라는 표현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은 사실 보면 지사가 그 영사와 평상시 만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. 총 영사를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예. 만약에 뭐 그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이후에 공론화하거나 언론 대응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주도가 뭐 권한이 있어서 제소하라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한테 제소를 끊임없이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.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그 2007년도에 한미 FTA 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그때 이제 그 감귤 농업에 대해서 그 제주 농민이 막 우려를 하고 막 그 정말 그때는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였었는데 예. 그 당시에 김태환 도지사는 그 제주가 감귤이 생명산업이라고 해서 이거 감귤만은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정부랑 협상단에게 끊임없이 감귤은 제외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. 예. 그리고 또 본인이 실제 삭발까지도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뭐 지금 와서 보면 그때 김태환 지사가 한미 FTA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해요.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의 노력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무모한 일처럼 보였을지라도 도세가 약한 우리 제주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노력까지 내가 다 했다. 예.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. 그 지금 보면 핵 오염수 방류가 지금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30년간 계속 방류하겠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. 이게 올 한 해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, 예. 방류를 막아내는 활동을 병행해야 된다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저희가 오영훈 지 도정에 요구하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아까 그 여론조사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네. 요거는 제가 좀 공지를 해드려야 돼가지고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제주의 소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네. 7월 27일부터 28일 사이에
제주에 네.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 1,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그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예.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 관련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네. 자, 일단 그 말씀하신 내용, 그러니까 도정의 그 역할이 좀 뜨듬미지근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.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. 근데 도정에서는 저희가 좀 수차례 인터뷰를 해봤었는데. 네. 정말 할 수 있는 게 사실 몇 개 없는데 그 와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안 보이시는 모양이군요.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한 다 하라는 것입니다. 예. 그러니까 끊임없이 요구를 하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제소도 요구하라. 그런 것도 그렇고 법률적으로 안 된다. 외교권이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. 몰라서 예.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. 이게 사실은 어민들의 정말 생사가 갈린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방류되면 사실은 예. 그 수산업이 정말 어려워지고 정말 나쁘게 말하면 정말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예, 그래서 예. 적극적으로 조금 더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. 알겠습니다. 뭐라고 하시던가요? 법률적으로 봤을 때 검토했을 때 본인이 예. 할 수 있는 한 다 노력을 하고 있다.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과 거의 비슷하군요. 예, 맞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. 그 제소를 요구하라는 부분에서 제가 주민투표 생각이 났는데 제2공항과도 좀 비슷한 맥락이 닿는 얘기 같아서요. 예. 그 제2공항 관련해서도 주민투표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강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시민사회 단체들이. 네. 얼마 전에 간담회도 있긴 했었는데 여기서도 예. 오영훈 지사의 답변은 변화가 없었습니까? 그 오지사께서 지난번 이공항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 의견을 제출할 때 사실상 예. 동의하는 입장을 담아서 제출을 했단 말입니다. 예. 그때 말씀하실 때 제2공항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그 다섯 가지 의혹에 대한 검증을 하자고 요구를 했죠. 그래서 예. 그 검증을 하겠다는 거고. 네. 근데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 명확하게 그 검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제2공항은 추진해야 한다. 뭐 예. 이렇게 예. 말씀을 하셨어요. 뭐 그 공개 검증 정도가 도지사로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.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예. 그러면서 뭐 주민투표 요구가 요구 여론이 높다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 뭐 국토부가 거부했기 때문에 자체 예. 주민투표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. 뭐 이게 오지사의 설명인데요. 예. 그러면서 뭐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뭐 주민투표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이 아니라고 그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걸로 보입니다. 예. 그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하실 때 본인은 뭐 정치가가 아니고 이제 행정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예. 이걸 보면 지사께서 참 법률적 검토나 법적 근거, 뭐 권한 이런 말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. 뭐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끝날 것 같았으면 이공항 문제가 뭐 8년간 이렇게 첨예한 갈등 상황까지 왔겠습니까? 아, 예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뭐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도지사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예. 뭐, 또 보면 그 삼척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 진행한 주민투표 사례가 없지 않고 예. 또 그 사례가 뭐 정부의 정책 결정에 뭐 영향을 준 적도 있습니다. 뭐, 의지의 문제로 보이고요. 그 법률적 검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상 우리 2019년도에 당정협의에 의해서 뭐 여론조사하고 뭐 재검토위원회 이런 거 다 할 필요 없었습니다. 법적인 게 아닌데 예, 예. 그 지금에 와서 당정협의 때 국회의원 오영훈과 현재 도지사 오영훈이 다르다고 하시니 그게 조금 난감한데요. 그러니까 절차가 쉽지는 않겠지만 뭐 자체 주민투표를 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쉽습니다. 뭐 정무적 판단, 뭐 예. 재량권 이렇게 잘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런 건 언제 쓰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. 언론에서 오지사를 되게 무색무취하다고 하잖아요. 예. 그런 게 결코 칭찬이 아닌 걸 본인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검증도 사실 뭐 제주도에 권한 없는 거 누가 모르느냐. 그걸 정부에 하게끔 요구를 하는 게 도지사의 역할 아니냐라는 게 아마 시민사회단체들의 공통된 이야기인 것 같고 근데 오영훈 지사는 그게 그렇게 해서 뭐 실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그 다섯 가지 검증사항을 환경영향평가 때 하는 것이 좀 더 자기 결정권에 맞는 행동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?
그렇게 법적 근거 내지는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, 본인의 권한이 그 정도까지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. 본인의 권한이 그 정도까지. 그러니까 공개 검증까지 예. 할 수 있는. 네. 실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. 본인 보기에는. 주민투표를 안 하겠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. 예예. 예. 네. 알겠습니다. 그 뭐 네. 여기서 그냥 한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얘기가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. 다음 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. 제주형 행정체제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던데 이건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어떤 네. 내용과 문제점들을 제기하셨습니까? 그 예를 들어서 저희 제가 속해 있는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예. 그 2005년 그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는 점진한 대표단체였어요. 예예. 근데 뭐 지금 와서 오영훈 도정이 그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겠다는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. 예. 근데 그 7월에 용역팀에 내놓은 중간 보고서를 보면 사실은 6개 모형 중에 2개를 추렸는데 거기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행정시장 직선제 그리고 뭐 시군구 자치단체 부활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예. 딱 보면 누가 봐도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을 얘기할 수 있게 그 저도 잘 모르는 시원면 자치단체 부활안을 내놨더라고요. 이거 50년대인가 했던 거라면서요. 그죠, 그죠. 그러면 누가 봐도 예. 이미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하는 용역이 아닌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뭐 권역별 토론회나 이런 데를 가보면 예. 그 실제로 6개 모형을 놓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도민 의견도 물어보고 사실 여론조사를 먼저 실시했었어야 되는데 예, 예. 도민들도 이 대안 모형에 대해서 잘 몰라요. 그리고 뭐 각 모형의 장단점이나 이게 시행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걸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냥 좀 너무 빨리 시급 그러니까 빨리 시일을 시간을 빨리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여론조사는 사실 8월 초에 진행은 했는데요. 일단 예. 도가 말씀하신 것은 그 시일이 일단 너무 촉박해서 원래 도정의 공약대로 의하면 뭐 내년에 주민투표에서 2026년 정도에 제도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예, 예. 이게 충분히 정보를 주고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. 지금 여기저기서 답정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대표님도 예.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갖고 계셨었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. 뭐 예, 예. 그리고 또 용역에 참가한 그러니까 설문에 참가한 그 전문가 몇 명에 의해서 1순위, 2순위가 결정되는 게 예. 그 샘플이 많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논의가 좀 시간이 가장 많이 할애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이날. 네.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의견도 있고 논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. 그러니까 도정에서는 네네. 이 얘기를 물어보면 손살을 치거든요. 아, 우리는 가이드라인 절대 주는 적 없다. 이거 답정론 아니고 그거 다 충분히 좀 논의하고 결정하게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정 입장은 이날도 좀 비슷했습니까? 아니면 뭐 다른 얘기를 좀 하던가요? 그 일단은 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지사를 하기 전 1년 전까지만 예. 해도 뭐 도지사 권한이 이렇게 많은지를 몰랐대요. 아, 예, 그러면서 예. 그 권력은 분산돼야 한다. 뭐 그리고 뭐 분권 분산 원칙을 잘 견제하면서 뭐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겠다. 예, 예. 뭐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요. 그러니까 예. 그 이미 그 관련 법이 그 상임위 통과해서 올해 본인 보시기에는 법사위 문안이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할 걸로 보시는 것 같아요. 예, 예.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조상봉 국장님 답변으로 보면 그 4월에 출범한 그 도민 참여단이 있습니다. 예. 그 이번 19일에도 그 참여단 수기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아마 6가지 모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, 뭐 논의 과정 이런 거 해서 예. 아마 2가지 모형 정도로 아마 압축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이미 좀 8월에 여론조사를 진행했거든요. 예. 그래서 아마 거기다가 전문가 의견 뭐 이런 거 포함해서 10월쯤 종합적인 뭐 분석을 통해서 모형을 결정하겠다. 뭐 그리고 그 뭐 다만 그 지사께서 덧붙이시기를 주민투표 실시하고 뭐 2026년도에 제도적으로 적용하는 게 목표이긴 한데 예.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겠다. 그러니까 아마 답정너 논란은 충분히 의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예.
아닌데 이게 사실 우리 제주 사회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온 논의입니까? 결정이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. 네. 아마 시민들께서도 피로감이 좀 심할 것 같아서 결론은 잘 내려줬으면 좋겠는데. 네. 알겠습니다. 근데 저희 지금 얘기하는 것도 시간 꽤 걸렸는데 이거 한 시간 동안에 간담회에서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셨습니까? 아, 이게 사실은 예. 이게 오지사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예, 예. 할 말도 제대로 못한 아주 짧은 간담회였거든요. 아, 서로 대답이 네.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쉽지 않았겠군요, 그러면. 아, 이공항 문제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나 뭐 예. 그 행정 체제 관련해서도 왔다 갔다 주고 받거나 이렇게 얘기는 됐는데 조금 심도 깊게 논의가 됐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. 아. 너무 좀 짧았어요. 예, 예. 좀 아쉬우셨겠네요, 그 부분은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 간담회 현장에서 뭐 시간이 짧았으니까 다뤄지지 못한 의제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과 답을 뭐 받는다 이렇게 들었거든요. 예, 예. 그럼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습니까? 보면 예를 들자면 뭐 2002년도에 그 2002년부터 21년째 그 제주도 법적 비전은 제주 국제 자유도시거든요. 이게 개발하고 규제 완화가 핵심인데 사실 제주도가 섬이라서 관광지고 환경이 생명이고 경제라서 더 이상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. 예. 환경 수용성 자체에서도 보면 이미 포화 상태라서 이게 도지사 공약에도 있어요. 이제는 그 국제자유도시 비전 포기하고 뭐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뭐 비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. 예, 예.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요. 그 예전에 작년에 아마 도정질문에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 이후에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지사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. 예, 예.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그 도 출자 출연 기관의 남녀 임금 격차가 제가 알기로는 100대 6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남성분이 100만 원이면 예. 여성분이 67만 원 정도. 예. 그래서 그 행정이 나서서 선제적으로 그 출자 출연 기관에서 그 임금 남녀 임금에 대해서 공시하고 예, 예. 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라. 뭐 요거 어차피 공약 실천 계획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 예. 한 번 더 제안했고요. 뭐 그리고 평화인권 헌장 뭐 추진에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은 들어 있는데 아마 제주 평화인권 선언 추진위원회가 아마 구성이 돼서 뭐 활동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이제 이 그 인권 헌장 자체가 이렇게 단순하게 선언용이 아니라 뭐 좀 도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뭐 실효성 있는 선언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도정이 뭐 다 함께 노력하자 정도로 예. 제안을 했습니다. 아름다운 말로 마무리가 된 거군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이번엔 뭐 간담회가 공개로 진행됐습니다만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한 시간여 정도 시간이라서 심도 네. 있는 얘기는 하긴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네. 혹시 이게 글쎄요, 간담회가 이제 정례화, 법제화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비정기적으로라도 수시로 의견을 교류하면서 좀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나오는 게 맞는 건지 혹시 좀 제안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마지막 말씀을 드릴까요? 사실 정책 간담회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뭐 그리고 빠른 논의가 필요한 현안이나 뭐 심각한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좀 비정기적으로라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. 다만 이번 간담회는 보면 사실은 의제가 너무 많아서 예. 그러니까 깊이 있는 논의가 되지 않고 좀 요식행위, 뭐 보여주기식 행사로 좀 끝나지 않았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 또 그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예. 저희도 그렇고 도정도 그렇고 그 이미 서로 입장을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나열하기만 한 것 같아서 사실 간담회 자체에 대한 회의감은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매우 아쉽긴 한데 예,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제주에 그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예, 예.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그 거에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네. 저희도 사진에 나온 그 인물 몇 면을 보니까 거기서 끝장 토론하고 싶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맞습니다. 굉장히 아쉬워하셨습니다. 예, 의의는 있으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들이 마련되면 좋겠다. 그 말씀으로 네, 그렇죠.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. 네. 예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제주주민자치연대 박외순 대표였습니다.